안녕하세요, 코카 대표입니다. 오늘은 오버헤드 스윙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몸의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오버헤드 스윙할 때는 항상 오른발과 왼발을 바꿔서 몸의 회전을 주게 됩니다. 스매시가 오버헤드 스윙의 대표적인 동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오른발을 축으로 왼발을 들어주는 게 오버헤드 스윙의 시작입니다. 공을 타구 시에는 오른발과 왼발을 바꿔서 몸의 회전을 주게 됩니다. 몸의 회전을 주게 되면 체중까지 실어서 공을 때릴 수 있습니다. 체중을 실어서 때리는 사람들의 공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오버헤드 스윙할 때 몸의 회전에 대한 레슨을 해보겠습니다.